체육문화시설, 공공의료시설을 생활 SOC라고 부릅니다. 노천은 도시와 비교해 이런 시설이 부족한데요. 정부가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국비 30조 원을 투자해서 생활 SOC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생활 SOC는 생활 편익을 높여주는 시설과 일상생활의 기본이 되는 안전시설을 말합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총 30조 원을 투자해 체육관과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 SOC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3대 분야, 8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30조 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방비의 투자 규모를 합하면 총 48조 원 상당의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우선 문화체육시설과 기초인프라에 14조 5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체육시설은 체육관을 인구 3만 4천 명당 한 개 수준으로 확충하고 공공도서관은 현재 5만 명당 한 개에서 4만 4천 명당 한 개 수준으로 늘립니다. 농어촌 등 취약지역은 지역단위 재생사업을 통해 주차장과 복합 커뮤니티 센터 등 기초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공공의료시설을 늘리는데 2조 9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고 초등 돌봄교실 이용 대상도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시군구에 최소 한 곳씩 공립 노인 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곳에서 110곳으로 확충하고 미세먼지 저감수과 휴양림 조성 등에 12조 6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지방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수요가 많은 핵심 시설은 서비스 수요 인구, 시설 접근성 등 국가 최소 수준 개념을 적용하고 이에 못 미치는 소외 지역에 시설을 우선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계획 수립과 건설 운영 등 전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모델을 만들어 지역의 창의와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3년간 생활 SOC 확충 과정에서 약 20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운영 단계에서 약 2에서 3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